당신의 눈을 의심하라. 편견을 깨면 진실이 보입니다. 전국민 랭킹쇼. 1, 2, 3. 반갑습니다. 어서 들어오십시오. 네. 자, 순서대로 줄을 세우시면 됩니다. 랭킹쇼 1, 2, 3. 과연 오늘은 어떤 주제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지 오늘의 주제를 공개합니다. 오늘 1인 방송 구독자가 많은 순서대로 줄을 세워랍니다. 김기수입니다. 와우! 초등학생에게 2년이라는 시간은 긴 시간이잖아요. 콘텐츠의 방향성이나 그런 게. 이야! 야! 어, 진짜 말 붙여! 저만해요? 안 돼요, 안 돼! 네 번째 노은혜를 2번으로 올려. 그분이 온 게 맞을까요? 결과를 확인합니다! 화요일로 1인 방송 전성시대입니다. 아, 다양한 콘텐츠로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는 자 오늘의 도전자 다섯 분을 소개합니다. 자 어떤 분들이 오늘 자 오늘의 정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오늘의 정체가 공개되고 있습니다. 깜짝이. 네 어린 친구부터 뭐 얼굴이 알만한 분도 있고요. 네네네. 어머 저 진짜 뱀이에요. 진짜 뱀이에요? 자 먼저 가장 어린 친구입니다. 리틀 김성주로 나오셨어요. 자 본인 소개 부탁드립니다.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는 김성주 아저씨 부럽지 않은 키즈 크리에이터. 안녕하세요. 리틀 김성주 최린입니다. 네. 말은 엄청 잘합니다. 최린 어린이. 말을 더 잘해요. 그러니까요. 아, 저 배우고 싶네요. 12살입니다, 12살. 근데 무시 못하는 게 리틀 김성주예요. 우리 저 꼬마 친구. 네. 12살인데. 옛날에는 한 반에 거의 대부분의 꿈이 연예인이었거든요. 네. 요새는 1인 크리에이터로 다 바뀌었대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애들이 그걸 다 찾아보는 거예요. 네네. 제가 보기엔 리틀 김성주의 구독자 수가 만만치 않을 것 같아요. 네. 당신의 눈을 의심하라! 전국민 액체개발 퍼포먼스쇼! 1, 2, 3! 잘한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액체괴물을 더욱더 재미있게 가지고 놀 수 있을지 알아볼 거예요. 먼저 액체괴물은 물과 색소, 물풀을 섞어서 만든 장난감인데 요즘 초등학생 사이에서 인기가 정말 많아요. 제 나이가 지금 5학년인데 제가 1학년 때 처음으로 이런 젖병 안에 들어있는 액체괴물이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아, 뭔지? 아, 뭔지 알 것 같아, 저거. 와, 이렇게. 물과 정말. 네, 추원하고 물 같습니다, 정말. 이렇게. 아, 뭔지 알아, 뭔지 알아. 그리고 최근에는 이치제몬이 인기가 정말 많은데 잘 늘어나고요. 와. 와, 재밌겠다. 이렇게. 사진가? 네,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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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점점 커, 점점 커져. 뭐야, 뭐야, 뭐야. 스카프 안 끊어져, 안 끊어져. 오. 오. 뚫어도 돼요. 우선. 우와. 진짜 별거 아닌데 되게 신기한데? 너 되게 잘 논다. 우와. 이렇게 풍선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저 진주 들어가 있는 건 뭐예요? 진주. 이게 예전에 그 아이유 누나가 가지고 돌아서 쩌그럭쩌그럭 소리 나는 거죠? 인기가 많았던 슬라임인데 이게 진주 그래, 슬라임이에요. 뭔지 알겠다. 아줌마 한번 만져보면 안 돼요? 물 나와서 한번 만져. 그래도 돼요? 네. 저 또 진짜 진주인 줄 알고 또 탐내시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런 진주 슬라임은 안에 들어있잖아요, 진주가. 그래서 느낌이 좋아요. 이렇게, 이렇게 만지는 거예요. 네, 만지는 거. 아무 의미 없어. 네네. 근데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니까. 초등학생들 좋아하니까. 이거를 그냥 애들이 만지고 소리 나는 걸 듣고 있더라고요. 네. 요거 좀 가져가서 만져봐도 돼요? 네네. 여기요. 아, 그래? 이거, 이 통도 줘. 네. 야. 공짜로 묻어오셨어, 또. 그러게요. 제가 한번 풍선을 불어볼게요. 네, 오늘 이 뒷꿈치 100번 타기 한번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번째 내려갈게요. 100번 달성! 저 편집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직접 했어요. 자막도? 네, 자막.
네, 했어요. 직접? 정말 1인 방송 많네요. 그러게요. 처음에는 진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부끄러워서. 부끄러워서? 네. 카메라 앞에 서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아무 말도 안 했고 네. 진짜 흑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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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그렇게 부끄러움이 많은데 어떻게 이런 거 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마인크래프트라는 게임 영상을 정말 좋아했어요. 아 유명하죠. 그 영상을 보고 아빠한테 저도 이런 크리에이터 하고 싶다 했더니 아 본인이 즐겨 봤구나. 네, 네. 아빠가 크리에이터 교육 프로그램을 데려다 주셨어요. 아~ 그래서 그곳에서 시작하게 됐어요. 장난감 개봉기를 찍으면서. 그럼 주로 구독하는 친구들이 또래 친구들이에요? 제 또래인 4학년에서 6학년 친구들이 가장 많이 보고 또 그중에서 여자친구들이 초등학교 여자친구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칭찬해. 키즈 크리에이터들이 진짜 인기가 많은데 네. 협찬도 받고 그래요? 아니면 직접 사는 거예요, 장난감을? 협찬을 받기 시작하면 구독자분들이 원하는 그런 장난감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오, 재미가 떨어지죠. 콘텐츠의 방향성이나 그런 게 문제가... 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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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5살에 저런 걸 왜? 12살, 12살. 방송에 입하는 자리가 우리보다 많네요. 12살, 12살. 아, 저는 협찬 받아서 찍었거든요. 아, 그럼 방향성이 틀려지잖아요. 아니, 그래서 2만 명이에요. 그런가 보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영상을 하나 올리면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몇 개 정도 달려요? 보통 얘기했다. 한 천 개? 오! 오! 이거는 야. 대박인 거야. 제가 댓글 보통 다섯 개 달리거든요. 괜찮하게 2만이 다섯 개예요. 네, 2만이 다섯 개면 아, 야 댓글이 천이면은 굉장히 많은데 지금 구독자가. 네? 그리고 조회수가 가장 많았던 게 밤 12시에 엄마 원래 라면 끓여 먹기. 아~ 12시 10분 끓여 먹어볼까? 라면 내려가라. 엄마 몰래 밤 12시에 라면 끓여 먹기 영상의 조회수가 350만 뷰가 그래? 넘었습니다. 350만 뷰? 네네네. 제가 알기로는 이 1인 방송의 수익이 가장 높은 게 이런 걸 소개하는 것들이에요. 미안한 얘기지만 수익이 있잖아요. 네. 누가 관리해요? 엄마, 아빠가 다. 아. 그러니까 엄마가 사는 본인이 게. 얼마나 수익이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엄마가 대학교 가면 준다 그랬죠? 몰라요. 그 엄마, 아빠는 우리 저 리틀 김성주 군이 네. 방송하고 1인 방송하는 거 좋아는 하세요? 부모님이 이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을 얻기를 바랐어요.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 활동을 하면서 자신감도 얻고 또 학교 생활에 도움도 되고 그래서 많이 들어요. 아니 이 다음에 크면 이게 뭐 꿈이 있어요? 아직은 꿈은 없고 목표가 있는데 목표는 아직 안 말할게요. 말하고 싶지 않아요. 아직은 비밀입니다. 아니요 그 아니라 비밀? 구독자가 관련된 거예요. 구독자 수 100만 명 채우기 이러는 거 봐. 구독자 수 100만 명이 목표구나? 그거는 나중에. 정확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굉장히 엄청난 숫자의 구독자 수가 있지? 있지? 모르죠. 안 통해요 지금. 안 똑똑하다. 제가 보니까 적어도 50만 이상입니다. 구독자 수. 아, 그래요? 최소한. 딱 나왔어요? 최소 50만. 상위 거 완전 상위권. 액체기물 퍼포먼스쇼. 원, 투, 쓰리. 댓글이 달리잖아요. 네. 몇 개 정도 달려요? 보통 한 천 개? 밤 12시에 엄마 원래 라면 끓여 먹기. 350만 뷰가 넘었습니다. 350만 뷰. 350만. 결과를 확인합니다. 자, 이 순서가 맞을까요? 5만 1천 명, 4만 4천 명. 근소한 차이기랍니다만은 4위와 5위가 정말 잘못돼서 바꾼 게 맞을 것인지 결과를 확인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구독자 순서대로 갑시다. 이게 정답입니까? 확인해봅니다. 순서는 올라간다. 아! 올라간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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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정답입니다. 이 순서가 정답입니다. 이게 신봉선이 맞네. 용안이 뭐래?
제가 제 스스로가 너무 무서운데.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가끔 있어. 밤에는 여기 돗자리 깔고 해요. 네. 아 이제 예. 어 대형 채널 마이린 TV를 운영하고 있는 운영자입니다. 목표가 네. 목표. 구독자인데 올해 내로 40만 그리고 초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100만. 와. 멋있다, 예, 예. 멋있어. 야, 1년 안으로 지금 100만 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 야, 앞으로가 또 더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